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우리 오늘 톰브라운 에디션 갤럭시 폴드 2 드디어 사왔습니다. 아, 이거 참 가져오는데 힘들었어요. 오종권님한테 야리돌림 당하고 제가 따로 구했습니다. 벽돌이어라. 제가 이미 까서 확인해놨어요. 자, 이게 플립하고 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를 싹 리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까면 갤럭시 써져 있고, 일단 이거는 Z 플립입니다. 요거 까면은 갤럭시 상자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이게 플립 상자입니다.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된 폴드 2. 여기는 이제 톰 브라운 삼성 박힌 특이한 쇼핑백까지 줘요. 이렇게 유니크한 쇼핑백. 여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상자 크기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이 오시나요? 엄청 차이 나죠? 일단 우리 폴드2가 주인공이니까 플립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이 600만원인가 거의 그럴 거예요. 이렇게 까면 됩니다. 위로 싹 해주면은 이렇게 톰브라운 인사가 나오면서, 보시면 여기 카메라에 한번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Z 플립 상자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원래 지금 쓰는 폰이라 새거인 척 넣어놨어요. 어머어머어머, 갤럭시 폴드 아니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이 여기 있네.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하나도 안 까놨어요. 제가 새거 유지하려고. 여기 보시면은 다 새거예요. 다 새거. 요 충전기와 이어폰인가요? AKG가 뭐야 님들?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폰이라고요? 이것도 이어폰이라 하네. 케이스, 노 케이스, 그냥 기본 버전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접히는 아주 예쁜 스마트폰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쁘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잘 봐. 이 삼선이 쫙 나옵니다. 잘 봐. 3, 2, 1. 이렇게 이게 톰 브라운 에디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뾰로롱. 요거 보시면 이거는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접으면 화면이 좀 바뀌어요. 알아서 요렇게 이렇게 바뀌는데, 거의 뭐 화면이 콩알만 해가지고 이거는 딱히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트위치 이런 거 영상 볼 때는 폴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편한 부분이 또 뭐냐, 카메라가 있지. 카메라가 딱 있죠. 여기서 접어봐. 접으면 이렇게 라인, 화면이 또 라인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폰 쓰지? 전 그런 업등이 폰 쓰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차원이 다른 갤럭시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여기 빛을 비춰보시면 여기 선이 보이는데, 신경 쓰이는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이거 뭐 티도 안 나요. 살짝 매트한 유광이라 해야 되나? 매트한 유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빛 딱 반사되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구성품을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배님들. 여기 이어폰 AKG인가 뭐 이어폰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선 이어폰인데 여기 이렇게 톰 브라운 써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정말 누가 그냥 준다 해도 안 쓸 것 같은 디자인. 그냥 톰 브라운이니까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유명하면 똥을 싸도 박수를 치죠. 존나 못생겼습니다. 솔직히 존나 못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2라고 써져 있네요. 액티브2. 액티브2 워치인 것 같아요. 이게 시계, 갤럭시 시리즈 두 번째 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갤럭시 시계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깔끔해요. 이번에 그 지금 이제 까볼 갤럭시 폴드 2 톰 브라운보다 이게 조금 더 캐주얼하고 살짝 뭐랄까 트렌디하다 해야 되나, 조금 뭔가 착용샷 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두 개 다 껴볼까요? 이게 사실 시계 분리하는 게 귀찮아서 안 낄라 했는데, 오 찢어질 뻔했어. 이게 가죽이라 약하거든요. 긁고 지나갔어요 실수로. 이렇게 껴주면, 오, 겨우 살았네. 자, 국가연금술사 시계랑 이거랑 비교가 안 되죠. 어디 톰 브라운이. 저는 손목이 얇아서 무조건 최대로 줄입니다. 손목이 여자보다 얇아요.
귀엽죠? 뭔가 이게 예쁘다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거. 이렇게 끈을 집어당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참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요게 갤럭시 Z 플립 케이스예요.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아래를 덮어줘야 돼요. 어떻게 끼느냐? 위에서부터 이렇게 껴주고 이러면 장착된 거예요. 이게 속안이 신기하게 굉장히 끈적끈적한 재질이라 해야 되나? 끈적끈적한 재질로 돼 있어서 참 쫙 달라붙고 좋아요.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잘 이게 그리고 가죽 질감이 기가 막혀요. 가죽 질감이 거의 뭐 에르메스 가죽. 요즘 재밌네 진짜로. 이게 이 한 줄이 천 같은 걸로 딱 박음질을 처리해놨고 나머지는 싹 가죽이에요. 자 예쁘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잘 보이네요. 확대하니까. 드디어 본판 시작해볼까요 선배님들? 현 2020년 10월 날짜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폰, 가장 혁신적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샘성 갤럭시 폴드 2 톰 브라운 에디션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도 이거 제대로 안 까봤어요. 짱. 자 여기 클래스가 다른 또 이 안내문이 있어요. 안내문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어제 제가 참지 못하고 까봤어요 사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 기가 막히는구만. 주의사항 딱 적혀 있고요. 광활한 크기. 갤럭시 Z1과 차원이 다른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뒤에가 기가 막힙니다. 뒤에가 아주 빤딱빤딱. 이거는 지금 필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떼기 전에 잠깐 여기 뭐 있나 한번 봅시다. 갤럭시 Z 플립하고 달라진 퀄리티. 이게 이제 톰 브라운 천으로 이게 뭐가 감싸져 있는 양말 같은 걸로 이렇게 톰 브라운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가 퀄리티가 지리네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충전 포트 꽂는 곳에도 3선 줄이 있고요. 이거 아주 고급지네. 괜찮네. 이게 이거구만. 이게 충전 포트 이렇게 돼 있고. 자, 충전 포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선생님들. 자, 가봅시다. 이거에 필름을 일단 떼봅시다. 갑니다. 으악! 자, 여기 까졌어요, 지금. 으악! 으악! 미쳤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미쳤어요. 이야, 이 광활한 폰, 제 머리만 합니다. 와, 여기 이제 접어볼까요?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지리네요. 이렇게 반딱반딱 완벽하게 광 받고 있고, 무광이면서 유광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나요? 홀드 1하고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작습니다. 진짜 작죠. 저거를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폴드2는 이 전체가 화면이에요. 그 라인이 없습니다. 이런 테두리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켜볼까요 선생님들? 키기 전에 다른 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잠시만요. 다른 애들이 또 쓸쓸해해요. 자기들은 안 까준다고. 여기 톰 브라운 3선 있죠. 톰 브라운 3선을 새 제품을 까줍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히는구만. 여기 이어폰 풀세트가 들어있어요. 이어폰 풀세트 양말 하나랑 이어폰 풀세트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고 이 불빛까지 들어오면서 대기하고 있었네. 우리 강낭콩 버즈 이걸 뭐라 하더라? 이거 한번 껴볼까요? 나 궁금했어. L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껴봤어요. 일단 껴봤어요. 귀가 아프다는 말을 본 것 같은데 귀가 하나도 안 아프고 좋네요. 아 귓밥 묻었네. 어머 여기 이 케이스 가죽 케이스를 또 주는구만. 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가죽을 덮어 쓰라고 이렇게 주네요. 또 요거를 이렇게 주고 귀막의 고무를 하나를 더 준비해 줬습니다. 귀막의 고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양말 한번 뒤져볼게요. 충전기인가? 이거 충전기인가 보다. 이거 없네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재밌다. 나도 IT 유튜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와치가 어머 야
되게 길쭉하네. 와치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와치 까봅니다. 어머, 와, 이거는 해창들이 낄만한 상남자적인 디자인이네요. 동그라미에 옆에 더듬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더듬이 두 개. 아, 예쁜데? 살짝 스포츠 워치 느낌이 나게 바뀌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후니 워치? 귀엽게 낄 수 있는 약간 약해 보이는? 세 보이진 않아요. 약한 워치인데 이거는 굴곡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생겼고 좀 더 메탈릭하게 변했습니다. 여기 끈 아까와 똑같이 끈 보이시죠? 갑니다. 가자. 자. 아! 안돼. 오케이, 말짱합니다. 자. 자, 이렇게 봉인을 해제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와 시계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가 나왔는데 한번 껴보도록 할까요, 선배님들? 어머! 이거 뭐야? 이스터에그 발견했어요. 갤럭시 폴드 1하고 갤럭시 2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스터에그 최초로 발견했어. 뭐야? 자석이야, 자석. 둘이 붙어, 둘이. 와, 이런 이스터에그를 발견했네. 이 갤럭시 시리즈를 모든 것은 통합되어 있다. 끈이론, 초끈이론이 여기 이렇게. 오, 개신기.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케이스나 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와, 딱 소리 나면서 이거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야, 이 상태로 어디 저 음식점 가가지고 고객님 결제하시겠습니까? 할 때 아니요, 저 삼성페이로 할게요 이런 다음에 이렇게 삼성페이 해주세요 하면은 이거 다 오줌 지리겠는데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한쪽만 가리고 여기는 그냥 열어놓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다르네. 이거는 여기 3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래 4선. 이게 또 톰 브라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3선이었는데 아디다스가 소송 걸어가지고 아마 4선으로 바꾼 걸로, 표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돼 있고 플립하고 투샷 보여드릴게요. 플립하고 투샷 이렇게 생겼습니다. 켜졌어. 오케이, 자, 완료. 와, 이 광활한 화면 미쳤습니다. 그냥 와, 개부드러워. 이거 144Hz인데 주사율이 거의 어느 정도로 화면이 지리냐면 이거 봐, 비교가 안 돼. 그냥 훨씬 널쩍하고 훨씬 크고, 우리 방송 인생 분들한테는 갤럭시 폴드 2는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팅을 치면서 화면을 보는 게 정말, 그 플립 같은 걸 보여드리면 굉장히 작아서 그게 안 되잖아요. 되지만 굉장히 작죠, 화면이. 이러면은 채팅 치면서 보는 맛이 안 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폴드2가 최강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 크기예요, 여기가. 이렇게 핸드폰 하나 크기. 이제 이걸로 유튜브 같은 거 볼 때가 제일 재밌겠죠. 그냥 광활한 화면 보여드릴게요, 크기. 쩔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갤럭시 플립처럼 이 잡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갤럭시 폴드 1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폴드 1, 얘는 이렇게 멈추고 싶다? 수고요. 지 혼자 그냥 수고요. 이렇게 열리는데 그 중간이 없어요. 그냥 십상남자예요. 근데 이 친구 보면 이제 살짝 유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멈추고 싶다. 쌉 가능. 자기가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춰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켜놓고 유튜브 봐도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되던 거냐면 플립 때부터예요. 플립이 얘도 이렇게 멈출 수 있고. 아, 이거 한번 안 보여드렸네. 와, 이 광활한 화면 좀 보십시오. 진짜 하나의 핸드폰이에요, 이제. 요거는 겉으로만 봐도 그냥 하나의 핸드폰이고, 이 폴드는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사실 쓸모가 없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천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거랑 살짝 차이가 나네요. 이건 좀 써가지고 살짝 썩은 천이 됐는데 얘는 새하예요. 누렇게 될락말락 하는데 얘는 하얗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톰 브라운 에디션 리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멋있죠? 수고해요. 안녕히 계세요. 햇섭이었습니다. 수고요.